아모마의 메디컬허브 이야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온전한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밸런스를 뜻하며 허브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식물 자원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의 허브 정보는 공식력 있는 연구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브는 요리, 화장품, 향기용, 가정용, 건강의료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모마는 영국 메디컬 센터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 허브를 안내합니다. 오늘의 허브는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과학적 사용 및 연구를 통해 다양한 치료, 미용 및 영양가치가 알려진 약초로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캐모마일의 학명은 Matricaria recutida. 학회에서 M. 캐머밀러로 불리기도 합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코린, 구마린, 타닌, 에센셜 오일 등 다양한 성분이 추출되어 몸의 안과 밖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일라이 캐리어 리커티터의 유효작용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근육이완 작용, 신경 안정, 항알레르기, 항염증, 항균 등이 있습니다. 메일라이 캐리어 리커티터는 수면의 대표적인 허브로 알려져 있으나 항알러지의 대표적인 약초로서 염증, 항균, 진통, 항히스타민 작용을 합니다. 또한 소화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소화불량, 설사 및 메스꺼움, 구풍작용 등에 사용되며 외부적으로는 입, 인후, 눈의 염증 및 상처, 피부 발진, 대상포진, 치질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